오늘은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흔히들 팔복이라 불리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까 성경을 교독할 때 열심히 읽은 친구들은 조금 이상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부유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비극적인 상황에 웃어야 그나마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웃으면 복이 오는 것처럼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어야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과 상관없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 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1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시니까 아 저분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을 랍비라 불렀는데요. 이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산은요 움푹패어진 곳과 이 경사진 곳을 통해서 말을 하면 공명음이 생깁니다. 그게 천연의 스피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제자들이 나와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나아온 이유를 알기 위해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4장에 보면 네 명의 어부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보고 또 그물을 수리하는 그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배와 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불효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것,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그것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따라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인정해 줄게. 그래가지고 막 너희들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는지를 막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좀 연구해 봤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되어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 마카리오스가 어떻게 번역됐었냐면 복이 있다. 복된 선언을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이 복되다. 일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쫓는 너희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우는 너희들,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삶이 복된 삶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의된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세상의 가치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럼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천국의 백성은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막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때로는 애통하고 또 의를 위해 살아가면서 핍박받을 때가 있다.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바보라 놀림받고 욕먹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때 그것들을 증거삼아 네가 정말 천국시민이라는 것을 증거삼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바보라고 하잖아.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 나오는 너희들 바보라고 하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바이러스가 옮겨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너희들을 보면서 바보라고 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주를 쫓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때로는 욕설 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정말 가치 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라 부른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광야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푸른 초장 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핍박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